진짜 높아. 이게 지금... 이때 등장한 매력 철철. 스타일 죽이는 한 남성 참가자. 아, 선생님께서 지금 너무 낮게 생각을 했다가 저렇게 잘하니까 높게 주신 거예요. 지금 비율이 하반신은 여자고 상반신은 남자인 거예요, 뭐예요? 아니, 저 이상해서 김을 입고 오신 건가요? 뭐예요, 뭐예요? 뭐예요? 뷔페 테이블 아닌가요? 뭐예요? 이상민 씨, 여기 남성 팀 오디션입니다.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. 어디서 오신지 누구시죠? 안녕하세요.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에서 온. 아, 대흥동 말고. 뭐 일산 살잖아요. 아주 파주. 파주 살지 않나요? 뭐죠? 경기도 파주시에서 온 이상민입니다. 네. 아니, 원래 좀 제정신이 아니네. 네. 아, 오락가락하시네. 파주는 자기가 사는 걸 수준이다. 벌써 치마에서부터 저 무슨 상태가 정신 상태가. 이상민 씨 그 안에서 뭐 비둘기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? 비둘기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? 망국기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. 그거 하지 마세요. 그거 옛날 거예요. 번호표가 19번이면은 지금 최장수 솔로돌 아니십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애를 낳았으면 고등학생이네요. 애를 낳았으면 고등학생이네요. 뼈 있는 말을 진짜 해주시네. 진짜 뼈 있는 말을 해주시네. 진짜 이거. 와, 그런 말 필요하죠. 오늘 그래요. 오늘 요 전 출연자는 장기가 있었는데. 네네. 혹시 장기 있나요? 저도 이제 19년 동안 혼자 살다 보니까 그 혼자 그 어떤 외로움을 극복하는 법을 퍼주겠습니다. 외로움을 극복하는 법? 네. 그래요. 뭘? 아니 그냥 뭐 사실 너무 혼자 있다 보면 그립잖아요. 그립고 이러다 보면. 뭡니까 그래? 집에서 그 남자도 하고. 뭐죠? 그, 뭐죠? 그 남참 아까 치마 입기 때문에 뭐야 저거? 남참 아까 치마 입기 때문에 뭐야 저거? 저 옛날에 그 저기 뭐 코미디에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? 지금 뭘까? 아니 그럼 뭐 외로움이 풀립니까? 그래서 치마 입고 나온 거예요? 아 이런 이유 마사지야? 아니 아니 저게 지금 집에서 남자 역할하고 여자 역할 다 하는 거예요? 저거 아닙니까? 그 남자 여자가 매주가 같이 어 암수와 암수 네. 누군가가 저를 껴안고 갔습니다. 아 그래요? 아 학예회에서도 안 하는 그 사람. 노래 그냥 들었죠? 네. 저런 거는 조금